여보세요. 강 사장? 나야. 배 선배? 신문 봤어? 아침 신문 봤어? 신문에 뭐요? 신명철이 구속됐대. 뭐라고요? 조간신문 왔나 나가봐. 결국 해냈어. 강 사장이 해냈다고. 부도의 사기 대출로 신명철이 구속됐단 말이야. 서울지방검찰청은 오늘 65억 원의 당좌 수표를 부도낸 의류도매업체 마니타운 사장 46살 신명철 씨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신 씨는 작년 5월 의류도매 상가를 세운 뒤 타업체와의 무리한 경쟁으로 자금난에 부딪히자 지금까지 모두 65억 원의 당좌 수표를 남발해서 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얻어쓰다 부도를 낸 혐의입니다. 한편 검찰은 신 씨가 마니타운을 설립했을 당시 자금 출처를 조사한 결과 은행의 신용대출 제도를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해서 2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기 혐의 여부도 아울러 조사 중입니다. 사장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오, 사장님 오셨네요. 오, 사장님 오셨습니다. 강사장, 나야, 돼지 엄마. 나 용서해줄 수 있겠어? 내가 돈 때문에 그랬어. 그놈의 돈 때문에. 강사장, 우리 다시 받아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약속해요.
그래요. 글쎄요. 상가 비었으니까 뭐 누가 들어와도 상관없지만 임대료가 좀 비쌀걸요? 아이고, 당연하지. 아, 임대료든 무엇이든 저분보다 당연히 비싸야지. 아, 연지 상가가 어디 그냥 상가야? 대한민국의 최고의 상가인데. 그치, 강 사장. 그봐, 강 사장이 우리 받아줄 거라고 했잖아. 그래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신명철 씨의 바니타운과 강신혜 씨의 연지 상가는 오랫동안 치열한 경쟁을 해왔다고 하던데요. 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경쟁 상대인 바니타운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를 그렇게 많이 사들인 이유는 뭡니까? 결국 이번에 연대 부도도 강신혜 씨께서 한꺼번에 제시한 7억에 달하는 수표에서부터 발생한 셈인데요. 검사님께선 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시장이란 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한 곳이죠. 누구네처럼 겉으론 고상하게 말하면서 속에는 욕심만 가득 차 있진 않아요. 시장 상인들은 누구나 솔직하게 말해요. 난 성공하고 싶다. 성공은 돈이다. 그래서 난 열심히 돈을 번다고요. 그 말은 그러니까... 그래요. 이기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기지 않으면 지니까요. 좋습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면 다시 출두해 주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강신혜 씨! 아주 멋있는 승부였습니다. 안 그랬습니까? 혹시 지금 강신혜 씨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 우리 둘 중에 이긴 사람은 나예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죠? 갑시다. 아,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 처음부터 내가 바란 건 연지 상가가 아니었어요. 내가 원했던 건 어디까지나 강신이란 여자가 나하고 똑같아지는 거였어요. 봐요, 지금 당신 나하고 똑같잖아요. 천하에 혼자인데다가 돈밖에 모르는 사람. 돈밖에 몰라. 돈 때문에 다른 걸 다 잃었잖아. 나하고 똑같아요. 아니 봐요, 몇 년 있으면 나 다시 나와요. 고맙다. 네 어머니 괜찮으시겠어? 여간 섭섭한 게 아니신가 보던데. 한 이틀 아프시겠지. LA 가면 너 할 일은 있는 거야? 글쎄, 둘째 형이 거기서 부동산 가보려니까 내 할 일 좀 있겠지. 얼른 가시죠. 공항에 우리 직원들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 왜 쓸데없이. 예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른 타, 비행기 시간 늦겠어. 아니, 너도 가려고? 아이, 이제.
다 됐다. 슬기 데리고 나오너라. 얘 언제면 시가려요?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요새 기저귀도 잘 안 마르는데. 아이고, 네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니? 그저 많이 먹고 많이 자고 쉬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빨리 크지. 자, 사과 먹자. 에이, 옳지. 사과 먹자. 어디 보자. 할미 없는 아. 너가 얼마나 먹세가 늘었나 보자. 말도 마세요. 이유식 준 거 다 먹고 그냥 우유도 500씩 먹으면서요. 밤새껏 젖달래요. 어? 아, 여태 젖맥이요? 네, 먹어야 자요. 큰일 났다. 네 엄마 아빠 너한테 오냐 오냐 하다가 네 버르장머리 다 버려놓겠구나. 응? 왔나 봐요. 당신이야? 아유, 미쳐. 누나? 얼마나 말이 없는데. 아유, 어머니 오셨어요. 뭐냐? 아, 슬기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있어야지. 아빠 왔다. 어, 뭐 먹냐? 아빠랑 나눠 먹을까? 자. 차가운 손으로 만지면 어떡해? 아, 괜찮아. 아유, 애 감기더라. 잔 거 더운 거 상관없이 튼튼하게 자라대요, 우리 슬기는. 응? 저녁 그렇지? 안 먹었지? 응. 참, 나 출입처 바뀌었어, 대학으로. 제일대학도 나가. 모교잖아. 그래. 아, 잘 됐다. 어머니도 오셨으니까 슬기는 어머니께 맡기고 내일 나와. 대학가 커피 사줄게. 아이고, 이래서 아들 자식 다 소용없어. 아, 한 달 만에 애미가 올라왔는데 살았단 말 한마디 없이. 뭐 어째? 그런가? 많이 기다렸어? 잘한다. 결혼 1년째인 10분, 결혼 2년째인 20분 늦고 10년쯤 되면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할 거니? 아니야, 미안해. 맹세, 다시는 안 늦을게. 나 빨리 들어가야 돼. 슬기가 찾아. 그럼 언제까지 집에 박혀 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아, 난 뜨거운 커피야, 장애. 맛있어. 그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슬기 보고 그러는 거 지겹지 않아? 너 어젯밤에 혼자 마루에서 뭐 했어? 마루에서 뭐? 추운데 혼자 멍청이 앉아 있었지? 너 요즘 멍청이 있을 때 많어, 알아? 좀 피곤해서 그래. 슬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니까. 정혜야. 왜? 너 공부 안 할래? 무슨 공부? 1년 좀 학원 다니고 대학 시험 쳐보지 않을래? 미쳤니? 지금 와서 무슨 공부야? 뭐가 어때? 40살에 고등학교 검정고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슬기는 어떡하고? 어머니하고 얘기했어.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고 과수일 혼자 계속하기 힘드시대. 거기 정리하고 우리랑 같이 사시면 슬기도 봐주실 테고. 그렇게 하자. 나 솔직히 말해서 너랑 자꾸 할 얘기 없어지는 게 불안해. 이게 뭐냐? 맨날 우리 하는 얘기라는 게 뭐 오늘 슬기가 설사했다, 아파트 관리비가 올랐다, 저녁 먹었냐, 일찍 들어올 거냐. 내가 그랬어? 점점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싶은 공부 없어? 우리는
이 사람을 이 시대의 음유시인이라 부릅니다. 잠깐.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곳은 결코 화려한 무대가 아닙니다. 마치 옛날 우리 조상들이 벌이던 마당놀이처럼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곳은 항상 우리 이웃들이 살고 있는 마당입니다. 속도 얘기야.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장의 마당, 광부들이 모여있는 탄광의 마당, 그리고 철거민들이 모여있는 폐허의 마당, 그런 곳에 기타 하나 메고 나타나서 노래 부르는 사람, 그 노래로 힘과 희망을 주는 사람, 우리의 친구 차석두입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봤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아주 유명해졌나 보지? 석두? 응. 유명해졌지. 그새 팔려나간 레코드 판만 해도 그 수십만 장이라니까. 그래. 응. 왜? 요즘 통 놀러오질 않네. 걔? 완전히 떠돌이 됐잖아. 아까 다방에서 DJ 하는 얘기 못 들었어? 홍길동처럼 그냥 전국을 누비고 있어. 석두 노래가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러는가 보지. 너도 석두 노래 좋아하잖아. 왜? 아니야. 왜? 문이? 알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대학 공부가 아니란 거.
내가 누굴 모셨는지 알아? 누구? 어서 들어오세요. 아저씨. 애기 엄마 잘 있었어? 어서 들어오세요. 아니야, 나 금방 가야 돼.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오셔서. 애 들어올 시간 다 됐어. 가서 라면 끓여줘야지. 아저씨도 어지간하세요. 그래, 좀 생각해봤어? 난 못해요. 슬기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아저씨, 대한민국에 저밖에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대학생도 많을 텐데. 말했잖아. 대한민국에서 내가 아는 약 선생은 너밖에 없다고. 설마 둘이서? 그래, 아저씨하고 나하고 짰어. 너 옛날에 나 야학하기 싫다고 막 도망다닐 때 너 끝까지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거 생각나? 어떻게 해주랴? 욕을 해줄까? 아니면 그냥 끌고 갈까? 아, 하지만 난 네가 필요하대. 누군가 널 필요로 해주는 거, 그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그래, 어서 들어가. 아이고. 아, 인사들 안 해? 내가 얘기하던 선생님이야. 반가워, 안치. 모두 몇 명이에요? 다 온 거야, 다섯 명이야. 얘들이 검정고시 공부를 하겠다고 지들끼리 맨날 모여서 찔찔매는데 내가 뭘 알아야 가르쳐주지. 명자부 인숙이, 니네 선생님한테 인사 안 하냐? 안녕하세요. 그래, 반갑다. 잠깐 먼저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을 고칠 게 있어. 난 선생님이 아니야. 그냥 언니라고 부르면 돼. 이리 가까이 와. 동그랗게 둘러앉자고. 네, 이쪽으로 와. 그래, 좀 더 가까이 앉아. 무슨 얘기부터 하지? 그래, 내 소개부터 할게. 알아요, 강정희 선생님이죠? 언니 했잖아.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언니 야간고등학교 나왔다면서요? 그래. 그렇지만 우리한텐 박사님보다 더 훌륭한 걸 가르쳐줄 수 있다면서요? 가르쳐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건 아주 많아. 그 첫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첫째는,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걸 공부하는 거야. 그럼 노동부 지방사무소엔 진정서를 냈습니까? 언제요? 민사소송은요?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비용이 약 3, 4만원 정도 드는데요. 일간 이쪽으로 한번 나오시겠어요? 우리 쪽에 무료로 일해주시는 변호사분들이 계시니까 소개해드릴 수도 있어요. 네. 퇴직금을 받으러 2달 후에 오라고 했습니까? 네.
무슨 회사에서 장부 정리하려면 시간 걸린다고. 아니에요. 원래 퇴직금은 14일 내로 청산하게 돼 있어요. 아 그게 다 그 법으로 나와 있다니까. 어이, 그 저 퇴직금 얘기가 어딨지? 근로기준법 28조부터 있어요. 알았어. 직접 가보시려고요? 네. 가야지. 한자기 일부러 걸리면 어떡해요? 에이 무슨 소리야. 내 마누라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아직도 밥 때문에 싸워요? 맞아. 우리 부부싸움의 90%는 밥 때문에 응? 그런 데니까. 오늘 밥 당번은 너다 아니다. 어젠 네가 안 했으니까 오늘은 네가 해라. 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방송국에서 오셨군요. 예. 혹시 저 강정혜 씨. 지금 교육장에 있는데요.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이곳은 우리가 사랑방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우리 노동자들이 모여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토론도 하고 가끔은 농성장으로 빌려주기도 해요. 이 회관을 설립한 동기가 뭡니까? 글쎄요. 모일 장소가 필요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모이는 거니까요. 처음에 천막으로 만든 야학에서 시작했었죠. 거기 되면 여긴 궁전이에요. 이곳을 마련하는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죠? 처음엔 지하실이라도 하나 빌릴 생각으로 우리 해고수당을 모았어요.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해고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뜻밖의 큰 기부금을 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십니까? 그 사람은 절대 자기 이름을 밝히기 싫어해요.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가수예요. 가수요? 우리 회관에 이타 가수를 만든 게 1년 2개월 됐어요. 부모가 전부 일 나가고 돌봐주는 사람 없는 아이들을 봐주고 있죠. 여기에서 근무하는 저 보모들은 봉급을 얼마씩 받습니까? 일당 3,200원이요. 일당으로요? 이 아이들의 부모들,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면 우리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죠. 슬기야? 실례지만 이 아이는... 딸이에요. 아,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죠? 저요? 예. 여기 일이라는 게 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 때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좀 더 편하고 행복한 일이 많을 텐데요. 이 이상 어떻게 더 편하고 행복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제일로 마음 편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내 주위에 있으니까 제일로 행복하고요. 저기 우리 관장님 오시네요. 예, 잠깐만요. 관장님이십니까? 나요? 아니, 여기 관장님이시라면서요. 아, 난 나이타 장소예요. 아니, 여기서 뭘 하시냐고요. 나요? 난 라면사가 좋아요. 네? 이번에 유럽 순회 패션쇼 반응은 어땠습니까? 신문 보도대로예요. 우선은 국내 최초로 외국에서 로얄티를 받고 우리 디자인을 수출하게 됐다는 게 성과겠죠. 네. 현재 우리 연지의 14개 브랜드 중에서 11개의 브랜드의 수출 계약이 끝났어요. 그럼 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오는 외국 유명 브랜드 로얄티 가격하고 거의 동등하다고 보면 됩니다. 오셨습니까? 여성지에서 오신 분들이야. 차를 부탁해요. 네. 여성으로.
지금으로서 이렇게 큰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데 대해서 우리 여성 독자들이 궁금한 게 아주 많아요. 앉으시죠. 네. 재벌 회사 사장님이시잖아요. 재벌이라기보단 세금만 많이 내죠. 혼자 사신다죠? 네. 실례지만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역시 여성으로서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란 어려운가 보죠? 글쎄요. 여자이기 때문에 어려웠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 차이겠죠. 개인적으로 외롭다고 느끼실 땐 없어요? 우리 연지의 본사, 공장, 체임점들 합하면은 직원이 약 2,000명쯤 됩니다. 그들하고 함께 일을 하자면은 외롭다고 느낄 시간이 없다는 게 맞는 얘기겠죠? 회의 시간인데요. 이거 차 한잔 대접할 시간이 없군요. 아니, 별 말씀을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할까요?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몇 년 만이죠? 이제 정말 누가 봐도 박사님 같아요. 학위 딴 거 축하해요. 고마워요. 독일은 어땠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학교하고 연구실 또 하숙방만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아 참, 그 신혜 씨 연지 패션이 파리에서 패션쇼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가보려고 했는데 이 마침 학위 논문 제출 기간하고 물려서. 기다렸었어요. 신혜 씨 정말 잘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아유, 아니에요. 이제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누가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참, 배 실장 결혼했다면서요? 네, 벌써 1년 넘었어요. 아니, 이거 참 축하도 못해줬는데. 축하 안 받아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 두 사람. 남편 되는 분이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배 선배 그 회사의 기획실장이래요. 하긴 배 실장은 최고의 참모니까. 그럼 이제 박사님으로 강단에 서게 되는 건가요? 잠깐 나왔어요. 곧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요? 독일에 있는 연구소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왜요? 우리 연지 패션 자체 연구소를 만들 생각이에요. 거기 맡아줄 사람 홍만 씨밖에 없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래서 홍만 씨 박사학위 받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필요하다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 줄게요. 나보다 훨씬 훌륭한 친구들 많아요. 이제 또 유럽에 오게 되면 연락해요. 내가 안내해 줄게요. 만 씨, 왜 아직 혼자예요? 사람 사는데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배고프다. 신혜 씨, 뭐 먹을래요? 안 바빠? 언니 여기까지 웬일이야? 너 보러 온 거 아니야? 슬기 보러 왔어. 아이고, 아유. 오셨어? 안녕하셨어요. 예. 나 슬기야 이모 왔네. 이모 해야지. 이모. 아유, 우리 슬기 더 예뻐졌구나. 자,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감사합니다. 아이 좀 앉아요. 어? 요즘도 바쁘시지? 아유, 늘 그래요. 슬기 아빠, 언니 왔어. 출근 안 했어? 아유, 오늘 노는 날이잖아. 아유, 저런 노는 날도 없이 일을 하니원. 아유, 오셨어요. 텔레비전에서 자주 봐요. 저번에 호텔 화재 현장에서 리포트 하는 것도 봤어요. 아유, 왜 자꾸 쑥스럽게 하십니까? 참, 언니 석도 콘서트 한다는 얘기 들었어? 내일이라고 그랬던가? 저 시간 되시면 오세요. 거의 1년 만에 서울에서 하는 거잖아요. 옛날 시장 분들께도 다 연락했다던데. 피양 아주머니도 오신댔어. 미니 엄마도 온댔고. 모두 어떻게들 지내신데? 언니하고 연락 안 했어? 내 사는 게 그렇지 않니? 언니도 참. 피양 아주머니 지난달에 동남아 여행 다녀오셨어. 일 그만두시고 아주 여유 있게 보내신다고. 미니 엄마는 양품점이 잘 돼서 점원 한 명도 늘었대고. 그래? 미니 때문에 새벽 시장 그만두겠다고 그럴 때 말리지 않게 잘했네. 자, 해지기 전에 들어오려면 지금 떠나야지. 응? 어차, 최영도 같이 가시죠. 어디 나가려던 길인가 보지? 잘 돼서 같이 가, 언니. 우리 오늘 저기 대공원 가기로 했었거든? 그래요, 같이 가요. 우리 슬기가 동물 이름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아유, 아니에요.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봐야 돼요. 응? 슬기야, 대공원 가니? 네. 무슨 동물이 제일 좋아? 양숭이. 24시간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날 봐. 아무리 남편 회사라지만 이렇게 노는 날은 악착같이 놀고 살잖아. 우리 남편도 나한테 물 들어가고 있나 봐. 지난번에 1억짜리 공사가 들어왔거든? 아, 근데 그거 기한 내 끝내려면 한 달 내내 밤새워야 될 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난 1억 원어치 덜 먹고 일찍 죽겠다고. 그래서 그 공사 취소했어. 배 선배 말이 맞아요. 아유, 말로만 맞다고 그럼 뭐해. 일벌레. 하긴 그만했으니 오늘날 대연지 패션의 사장이 되셨겠지만. 어제도 기자들이 찾아왔었어요. 기자가 묻더라고요. 혹시 가끔 외로울 때 없냐고요. 제대로 봤다 그러지 왜? 외로운 건 모르겠는데 그냥 가끔 놀래요. 놀래다니? 그냥 어쩌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있는 건 산더미 같은 결제 서류, 아니면 머리싸움 해야 되는 경쟁 상대, 그분이에요. 또 있잖아, 산더미 같은 돈. 후회하는 거야? 그냥 집에 들어앉을 걸 그랬나? 연지금 오고 다 버리고?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내용은 다르겠지만
마찬가지로 뭔가 아쉬워하고 있겠죠. 어차피 파랑새는 산 너머에 있어서 파랑새니까. 어, 시간 됐다. 6시 붙으라 그랬지? 나 먼저 나가서 차 앞으로 뺄 테니까 천천히 나와. 계산은 부자께서 하시고.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봤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허나 내가 오른 것은 그저 고갯마루였을 길은 다시 다른 봉우리로 거기 부러진 나무 둥굴에 걸터앉아서 나는 봤지.
낮은 대로만 흘러 작은 배들이 연기 뿜으며 가고 고갯말 위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 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붓기는 자네 옷자락을 멀리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에 식혀주겠지 뭐. 가끔 어쩌다가 혹시라도 아픔 같은 것이 전해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하여 친구야 우리가 오를 봉우리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우리 땀을 흘리며 가는 여기 숲속에 좁게 남긴 높은 곳에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친구야 바로 여긴지도 우리가